인기 절정에 진행되고 있는 뉴스타 가요 쇼 오브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송년 특집답게 버라이어티하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장이 파주 출판단지 쪽에 있는 M5 방송센터입니다. 와이드하고 글로벌하고 정말 퀄리티 높은 이 무대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송민규 아리랑 기획사 대표님께서 1년 동안 손잡고 함께 온 우리 가수들에게 보은의 뜻으로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에 거하게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럭셔리하고 우아한 무대에서 멋지게 노래할 생각을 할그 가수님들을 기억하면서 저도 덩달아 어깨가 높아집니다. 자, 이런 근사한 무대의 첫 오브, 네, 오프닝 무대의 주인공은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정말 예전에 인기 절정의 드라마 서울특별기의 OST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현재도 누리고 있는 정기현 가수가 오브의 문을 화려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정기현 가수가 노래합니다. 사랑 때문에 마음의 박수와 함께하겠습니다. 호소력 짙은 볼스의 주인공 정기현입니다. 사랑 때문에. 안녕하세요. 뉴스타 가요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노래는 서울특별기 드라마 주제곡 빈 가슴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 누가 덤빈 나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나 비담한 꿈이 애처롭게 지는 밤 아하 사랑이 마음을 나간 내 가슴에 지난 추억이 물 밑에 밀려 허감만 바람소리 우리의 주인공 김주경이 부릅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가슴 터지도록 목매이게 불러보고 소리 내어 울어봐도 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정소희가 부릅니다. 사랑했던 여인아. 그
다시 한번 돌아왔다오. 사랑했던 여인아,
하겠어요. 영원히 사랑할 거야. 당신을 사랑할게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이 세상 끝난다 해도 언제까지나 사랑하겠어요. 영원히 사랑할 거야. 당신을 사랑할게요. 네,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차이니 풍의 의상인 눈길을 사로잡는 여인입니다. 김소정 가수가 부릅니다. 당신, 당신이. 돌아서도 믿지
도전 KBS 주부가요일창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인기 절정의 가수 최명화입니다. 자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최명화입니다. 자식 흘려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곡 여러분들 나이를 잊으시고 청춘 열차 계속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 열차.
유튜브 조회수 7만 여회를 상회한 인기 절정의 가수 성빈입니다. 그냥 웃자. 사는 게 뭐냐고 웃지를 마라. 대답마저 기대를 말아. 어찌 세상이 호락호락하더냐. 어허 어허 그냥 웃자. 힘들게 산다고 아프게 산다고 외롭게 산다고 억울하게 산다고 그 어디에 내 편 하나 있도냐. 넓은 바다의 난파선처럼 헤쳐가는 게 인생이더라. 그에게 기대지 마라. 마라. 대답마저 기대지 마라. 어찌 세상이 호락호락하더냐. 허허 허허 그냥 웃자. 힘들게 산다고 아프게 산다고 외롭게 산다고 억울하게 산다고 그 어디에 내 편 하나 있도냐. 넓은 바다의 난파선처럼 헤쳐가는 게 인생이더라. 그 누구에게 기대지 마라. 어허 어허 그냥 웃자. 어허 어허 그냥 웃자. 감사합니다. 님이요 님이시여 길로이 가시나요. 뒷산
안에 첫 동세가 여태 돌아오는데 가시면 떠나시면 어쩌라 어쩌라고 아니 되어 못 가오 나를 두고 못 가오 이 사랑 다주기 전에 살아가는 오늘도 내일이 님의 향기뿐인데 님이여 님이시여 차라리 죽으랴 님이 없는 세상이 온통 아무 천지 사모하는 님이여 어쩌라고 아니 되어 못 가오 나를 두고 못 가오 그 사랑 다받기 전에 가슴 가슴 마디 표마디마다 님의 손길뿐인데 님이여 님이시오 차라리 죽으라 님이 없는 세상에 살아 무엇이 내 사모하는 님이여 아, 내 님이여 아, 내 님이여 자작곡이 수십 곡을 넘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김강수 가수입니다. 역시 자작한 곡이죠. 남과 북 너는 아느냐 고향 잃은 이 마음
나 긴 세월 기다렸건만 세월만 가고 오시만 먹구름만 오고 가는데 산세야 물세야 너는 아느냐 고향이